다 죽여버리겠다. 추억의 스타들 지금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시죠? 테나시아 뭐하고 사냐? 황영진입니다. 오늘은요 우차사 전성기 시절 순간 시청률이 50%를 찍었던 그 전설의 코너 화산고 그 코너에 박상철씨 여러분들 기억은 나시죠? 첫 번째 박상철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사냐, 뭐하고 사냐.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여보세요? 아, 저기 혹시 화산고에 나왔던 박상철 씨가 맞으십니까? 네, 맞긴 합니다만 누구시죠? 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테나시아 뭐하고 사냐. 저는 황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김규욱 씨는 쩌뻐쩌뻐 하면서 코빅에서 활동하시고 양세형 씨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승 대세고. 아, 그렇죠,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박상철 씨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바로 네. 질문 가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질문을? 네네. 바로 갑니다. 해주세요. 뭐 하고 사냐? 왜 반말이죠? 아, 이거 코너 제목에서 뭐 하고 사는지. 뭐 하고 사냐? 저는 지금 일단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도 작년에 자격증을 따서 반려동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일을 계속 하셨군요? 네네. 쭉 해왔어요. 조금씩 네. 결실을 맺고 있는 과정입니다. 화산고에서 동물 쪽으로 가더니 결국 동물 쪽으로 풀리신 겁니까? 네. 아, 동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정말 뭐 순간 시청률 50%까지 넘었다고 들었는데. 50%까지는 한 45.5%인가? 많이 나오긴 했죠. 그때는 이제 저희는 신인이라서 TV 나오면 다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짧게 말해야 되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 어차피 자르실 거니까. 명동이 일단 한번 제가 매장에 들러도 나왔는데 마비가 됐었어요. 혼자요? 예, 혼자. 근데 명동이 아니라 춘천 명동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인기가 대단했으니까 혹시 여자 연예인은 누구 사귀었는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말하면 저도 말하겠습니다. 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그 목표, 뭐 활동, 뭐 이런 것 좀 궁금한데. 저는 방송은 포기하진 않았고요. 개그맨이지만 일단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좀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혹시나 이걸 듣고 계시는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오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동물농장 저쪽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근데 그쪽 너무 세고요. 신생 프로그램이라도. 그 뭐 사무실이나 지금 가게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어, 예. 저희 얼마 전에 X라는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동반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근황을 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크게 뭐 재미는 드린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런 코너는 없나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씨 유행어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라서 잠깐 차에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걸 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박상철 씨의 근황, 동물 막 흉내내면서 악 했던 게 결국 동물로 가셔서 반려동물 쪽 일을 하시네요. 어쨌든 근황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들 정말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저희 테나시아 뭐하고 사냐? 많은 제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진이었습니다.